윤석열 대망론, 저거는 민주당의 대단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정감사에서 여러분들 못 느끼셨어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윤석열을 엄청 때리죠. 두 가지 효과가 있죠. 때리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예, 윤석열의 대망론, 정치권과 언론이 만든 합작품이다. 오늘 제가 대통령 지지율을 어디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봤더니 뭐 이재명 지사,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 윤석열이 15.1%예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오차 범위 안에요. 뭐 22%, 뭐21%이 정도 되는데 윤석열이 15.1%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 야, 야당 대표는 윤석열이었구나. 여태까지 국민의 짐은 사실상 야당 역할을 검찰에 맡기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15.1. 저는 땡큐입니다. 아주 땡큐예요.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윤나땡, 윤석열이 나오면 땡큐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제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 내가 지지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제일 적합하겠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윤 총장이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가 15.1%인데 지난 8월에 했을 때보다 1%포인트 올랐습니다. 이게 데일리안이라고 이 오른쪽에 있는 매체입니다. 여기서 RN서치를 통해서 조사한 거기 때문에 신뢰도 자체에도 의문을 좀 제기할 수 있지만 적합도 1위가 이재명 지사입니다. 22.8. 그리고 2위가 이낙연 대표가 21.6. 그러니까 20%대 줄기 둘인데 서로 싫어한다 그래도 이걸 둘이 합쳐서 정말 아니라 그래도 30% 이상은 나오는 건데 그 밑에 윤석열이 15.1%라는 게 기분 나쁘기 충분합니다. 저도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언짢다라는 얘기를 할것 같은데 중요한 건 홍준표, 안철수, 오세훈, 유승민, 황교안 이걸 다 합쳐놔야 비슷한 수준이 된다는 거죠. 야당이 제 몫을 못하고 있으니까 검찰이 아닌 검찰당으로서 정치를 하고 있었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망론, 저거는 민주당의 대단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정감사에서 여러분들 못 느끼셨어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윤석열을 엄청 때리죠. 두 가지 효과가 있죠. 때리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윤 총장을 대권주자로 누가 봐도 이제는 보일 수 있는 착시 효과가 생기죠. 근데 윤석열은 절대 여러분들이 잊고 있는 게 있어요. 국민의힘과 어떤 결합을 할수 있는 조건이 아니죠. 그럼요. 박근혜를 구속시켰던 윤석열이기 때문에 절대 윤석열은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가 될수 없습니다. 잘 생각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제3지대론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윤석열을 때리면 때릴수록 국민의힘은 사실상 존재감이 없어지고 윤석열을 때리면 대권 후보가 돼봐야 결국은 지금의 국민의 진과는 화학적 결합을 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대놓고 문제, 여당에서는 때려줄수록 윤석열은 체급은 커져요. 검찰총장으로서 체급이 커지는 것이지 대권주자로서는 커지는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 어떤 게 있냐? 윤석열을 때리면 때릴수록 대선 지지율이 올라가면 결국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결탁된 검찰총장으로서 사실상 정치검사에게 프레임을 씌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설치가 필요한 당위성을 민주당이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민주당이 전략을 잘 짰죠.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전략처럼 보이는 데는 성공을 한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래요. 윤석열 같은 경우 본인이 청문회, 그러니까 국정감사 말미에 퇴임한 후에 무언가 국민을 위해 봉사할 방법을 찾아보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정치한다라고 받아들였고요. 여기에 대해서 발끈한 게 홍준표입니다. 홍준표는 오늘 또다시 이 적자 서자 얘기하면서 당을 일궜던 자신 같은 적자는 바깥에 꺼내놓고 어디서 엉뚱한 사람들 데려다가 심지어 정치판에 들어오지도 않는 사람들 데려다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야당이 야당다워야 된다. 그러니까 날 다시 바다다워라고 얘기한 겁니다. 홍준표가 지금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시끄러운 쪽들에 대해서 대충 봉합을 했었고 지난번에 크게 졌는데 그걸 다시 복귀한다? 그 당은 쪼개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황교안이 대충 몇 개 묶어놨던 당인데 이게 쪼개지면 내분 때문에 내년도에 있을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가 어떻게 될지 또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들이 참 많아 보이긴 하는데 야당은 자중질은 지들 발에 지들이 걸려 넘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재인에 대해 항마가 없다 보니까 저렇게 지지율도 질이 멸렬할 수밖에 없고 본인들의 존재감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언론이 띄워준 거예요. 네, 계속.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견고하고 국민의힘이 조중동이 봐도 설계를 하려고 그래도 인물이 없어요. 인물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뭐 문재인을 까고 어떻게 여론을 조작하고 해도 아무리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문재인의 대항마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인물이 없으니까 윤석열을 언론에서 띄운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을 띄워서 결국은 윤석열을 띄우는 순간 어떤 효과가 있냐. 중간 중도층이라는 스윙보트를 깨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 박근혜의 향수, 박정희의 향수를 그리워하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의 표를 갖고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윤석열은 분열의 씨앗이에요. 저쪽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일부 정치인들, 김무성이나 이런 애들이 헌날 대선 시즌만 되면 제3지대론이 또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왜 윤 총장이 저쪽과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없냐? 박근혜를 구속시켰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태극기 부대가 광화문 광장에서 꽉 채우고 난동을 부리고 여러분들 이거 제가 하나 오늘 아주 귀한 사진 하나 한 장 입수했습니다. 예, 한 장. 예. 윤석열에게 화환 보낸 사람이 예, 제가 오늘 미치겠다. 누가 저한테 제보를 했는데요. 예, 윤석열 총장 응원합니다 하고 저 화환이 윤석열이 정광훈이가 보냈는데 저 화환이 윤석열에게 도움이 될까요? 커팅 좀 하고. 야, 이게 무슨 신장 개업 뭐 해도 절대 껴 있으면 안 될 이름이 전광훈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검찰에 의해서 기소돼서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인데 저렇게 구분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분들 전광훈 활약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전광훈 너무 구속시키면 안 됩니다. 아... 전광훈 같은 사람들 필드에 내보내야 돼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코로나 막 이러고 다니고 혐오감 높이고 어? 기독교에 대해서도 개신교에 대해서도 엄청난 전광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기 싫다는 분들이 많아요. 네? 요즘 나오고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윤석열이 만약에 20%대의 지지도가 되게 되면 그걸 위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가 사면될 거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게 되면 윤석열 견제로 박근혜만한 사람이 없다. 왜냐? 나오게 되는 순간 내오는 내용들은 뻔하죠. 누가 잡아 넣었냐? 과연 그만큼 죄가 있었냐? 최순실이 법정에서 자신의 실수, 돈 받은 것들 다 인정했는데도 박근혜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서조차 은둔수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윤석열은 지금 가고 있는 세 갈래 압박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가족에 대한 것들, 네. 옵티머스 관련된 것들, 그리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었던 이 세 가지 압박 모두 다 합쳐지게 되면 모든 하나로 갑니다. 이렇게 갈 사람들 왜 이렇게 참 이상했던 게 지난번 우리 총선 때 아니었어요? 황교안 네. 종로에서 질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지만 몰라요. 자기도 알지 않았을까요? 하여간 근데 끝까지 밀려서 갔죠. 그러니까요. 끝까지 당선 가능한 혐지를 찾다가 결국은 종로까지 밀려나갔죠. 네. 그 꼴이 또 나지 않을까. 네. 그러면 저는 이래요. 언론이 조중동이 설계, 저는 조중동이 지금 대선 설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 제3지대입니다. 국민의힘 갖고는 정권 다시는 못 잡을 거라고 알아요. 그래서 윤석열을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플러스 금태섭 같은 애들 있죠. 탈당한 반문 연대의 구체적인 실행을 하는 거예요. 문재인 사람 싫은 사람 다 모여 그러면 저도 싫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모이고 안철수 모이고 뭐 누구죠? 그 유승민이 뭐 모이고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의힘은 그냥 영남 정당으로 만들고 제3지대의 꿈을 키우는 게 지금 김무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국민의당에서 이제 호남 출신들의 이번에 호남에서 전패를 하면서 사실상 과거 국민의당의 소속이었고 지역에서 꽤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쪽에 합류를 하면서 연합 중도 보수라고 하는 그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지금.